자세히 떠올려보면 패키징이란 것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패키징학과가 생겨났습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누적된 경험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재야, 방금 영상 잘 봤지? 우리 패키징 및 물류학 전공을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아, 네, 맞아요. 패키징 및 물류학 전공이 19년도와 21년도에 우수 전공으로 선정됐대요. 그래서 패키징 및 물류학 전공을 선택했는데 저희 모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치. 그런데 패키징 및 물류학 전공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산업혁명 장학금 등의 제도를 통해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대. 아, 정말요? 신입생에 더불어 재학생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는 전공이 많지 않을 텐데 정말 비전과 책임감이 있는 전공인 것 같아요. 맞아. 게다가 신입생들에게는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지급해서 건강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공이기도 해. 아, 이 좋은 소식들을 저희만 알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 내용들을 빨리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근무하시는 분야를 살펴보면 식품, 전자, 자동차, 화장품, 물류, 제약, 소재, 디자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선배님들을 찾아뵐 수가 있는데요. 포장이 없는 제품은 없다고 하잖아요. 패키징은 현대인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저희 선배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통해서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포장은 현대사회에 필수 부가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산학연계의 연구 과제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국내 유일한 학과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국내 패키징 분야를 주도할 것입니다. 현직에 종사 중이신 전문가들을 초청한 특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무에 관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징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이미 졸업 후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패키징학과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후배가 되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과에 오셔서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